오늘 우리 시대는요, 우리 어릴 때만 무슨 달걀 귀신, 무슨 귀신, 처녀 귀신, 막 온갖 종류의 귀신들이 무서웠는데, 우리는 그것도 그 푸셋이 화장실 아닙니까? 옛날에? 그것도 이제 문 열고 그 대문 옆에 그 있는 그 재래식 화장실에 누워있으면 막 다리 저린 게 수면 부족으로 이해해 주세요. 재래식 화장실에 앉아있으면요, 다리 저린 것도 힘들지만, 계속 그 화장실 밑에서 귀신이 손 쑥 올라올 것 같아서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는데요. 지금 젊은 사람들 그런 귀신 하나도 안 무서워요.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. 정말 사람이 무서운 시대예요. 점점 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이 말씀이 점점 강화되는 현실은 뭘 말합니까?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,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이 시대에 통제되지 않는 마음은 다 부패하고 다 변질되고 그렇거든요. 여러분, 여러분의 내면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? 이런 부패한 마음이 득세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여덟 가지 복 중에서 여섯 번째 복입니다.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. 이 말씀이 너무 절실한 거예요. 마음이 청결한 자, 아까 그 환경오염으로 말하면 그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자, 이런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. 여기 나오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 할 때 이 청결한이라는 이 형용사는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예요. 이 카타로스는 깨끗한, 또 정결한, 뭐 우리말하고 거의 의미가 비슷하죠.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pure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. 이 pure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순수한, 또 혹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, 이런 단어를 이렇게 되뇌이기만 해도 마음이 막 되게 정화되는 것 같아요. 너무나 오염된 이런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,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, 마음이 순수한, 마음이 청결한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어려운데, 목사로서 누리는 혜택이 뭔지 아십니까? 아마 이 중에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. 그런 분들을 만나고 나면은 막 활력이 생깁니다. 막 삶의 의욕이 생겨요.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고, 정말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기꾼들도 많고, 이런 시대라 그러는데요. 이런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너무나 순수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건 축복 중의 축복이고, 제 마음에 하나님, 제가 이런 오염되지 않은 분들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 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. 제가 이 순수한 분들을 오염시키는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. 뭐 세상이, 아까 우리 청소년들도 뭐 세상이 우리를 뭐 욕하고 비난해도 그런데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뭐 그런 그 찬양을 불렀는데요. 세상이 비난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비난 받을 짓을 해요. 변명하면 안 됩니다. 너무너무 부끄러운 현실이에요. 그러나 여러분, 이걸 또 과장해서도 안 돼요. 모든 대세가 이제는 목사들이 또 그 목회자들이 다 타락했다. 이것도 과장이에요. 여전히 제가 만나보는 열의 아홉이 아니요, 100명에 90명 이상이, 뭐 같은 말이네. 열의 아홉이나 100명에 90이나. 너무 순수해요. 그 사모님들을 만나보면은요, 이 목사님들,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. 우리 목사님보다 사모님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. 그 이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내가 목사 아내가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거, 그거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못하는 거 아닙니까? 아, 가끔 이제 그 남자의 외모에 이제 뿅 가가지고 뭐 목사든 스님이든 난 무조건 이 사람은 결혼한다 그래서 하는 경우도 한 만 명에 한 명, 우리 집이 그 케이스 아닐까요? 저의 외모에 반한 거 아닐까요? 확실히 오늘은 수면 부족이 확실합니다. 이 대부분의 사모님들을 보면 마음이 청결해요. 어제도요, 오후에, 이게 이제 특세 의논 하려고 제가 어느 교역자를, 여러분 이름 때문에 금방 아는 분이에요. 교역자를 불러가지고 의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엉뚱한 대로 자기가 이제
그 자기 교구 그 순장님들하고 은혜 나누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더니 40대 남자가요 그 회의하다가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. 아, 그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아요. 자기가 그 순장님들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그 주셨던 은혜의 감격을 이야기하고 대화하다가 이렇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민망해서 얼굴을 일부러 안 쳐다보고 그 화면을 보고 또 이제 크리넥스도 전해주고 이랬는데 이게 마음이 청결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은혜에 대한 감격. 저는 이런 면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여전히 이런 무공해 마음이 이렇게 깨끗한 분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. 여러분이 특세 나와서 좋은 점이 대부분의 마음이 청결한 분들이 모이시는 거 아닙니까? 그런가 하면은 특히 저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이나 집사님 딱 보기에 지금 이분이 연세는 60이 넘으셨는데 제 마음으로 보기에 여고생 같은 여고생. 얼굴 표정이나 피부는 아닙니다. 얼굴 표정이나 말투나 그리고 또 담임 목사 우연히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고 수줍어 하시는 그런 모습이나 이게 완전히 여고생이에요. 여고생.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그 해맑은 그런 권사님들을 보면은요, 정말 우리 육신은 시간이 갈수록 후패해져 가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맞습니다.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더 순수해지는 게 더 해맑아지시고. 95세 되신 어머니를 뵈면은 예전에 참 그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서 안타깝긴 하지만요. 어머니를 제가 뵈면은 죄송한 표현 한마디만 할게요. 너무 귀여우세요. 뭐 이 표현 이상 없습니다. 너무 사랑스러우세요. 오늘 우리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그 자연인으로서 나이 드는 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. 누가 그러더라고요. 노인이 왜 노인인지 아나?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노하기를 잘해서 노인이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게 참 뭐 웃기려고 한 말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노하기를 잘해서 노인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완숙함. 그래서 마음이 점점 더 청결해지는 거예요. 여기 우리 어른, 우리 먼저 중고등부부터 우리 어린 청소년 시기부터 어릴 때부터 이 부패된 오염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깨끗한 우리 청소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 여기 70세, 80세, 90세 어르신들에게 더 큰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.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셔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 영혼은, 그 마음은 점점 더 맑아지시고 점점 더 순수해지시는 그런 어른들이 모인 분당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